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이제 인트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공구에 있어서 궁금해하실 법한 거, 그리고 직접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비교해 보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대신해서 비교해 봐드리고 어떤 공구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라든가 사용 후기들을 알려드리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 영상이 이제 찍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영상이 올라오는 텀이 항상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자주 영상이 업로드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고민한 끝에 이제 짧고 간단하지만 그래도 공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시고 계시면 좋을 법한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이제 자주 업로드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인데, 굉장히 짧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은 정보들을 담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시간으로 드라이버 비트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거든요. 이제 십자 촉이라고도 하고 십자 드라이버 비트라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열십자 모양의 피스나 드라이버를 풀고 쪼을 때 쓰는 드라이버 비트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 좋고 나쁜 드라이버 비트를 알기 이전에 내가 지금 어떤 드라이버 비트를 쓰는 게 올바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혹시 근데 이제 드라이버 비트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제 이 드라이버 비트마다 저마다 번호가 있다라는 걸 혹시 아시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는 이렇게 드라이버 비트가 같아 보이지만 각각의 번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포지션이 다르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공구점에 가서 드라이버 비트를 샀건, 아니면 지금 제가 이렇게 드라이버 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뭔가를 풀려고 이제 이렇게 풀려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도 있고 드라이버 비트도 꽂았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십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이 안에 박혀있는 피스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갖다 대면은 헛돕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게 드라이버 촉이 안 좋은가? 뭐지? 하고 이렇게 눌러서 돌려버리는 순간에 이 안에 부착되어 있는 이 피스 머리가 망가져서 이제 빼지도 못하고 잠그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드라이버 비트가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얼핏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 다르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자, 좀 전에 이 비슷하게 생긴 이 드라이버 비트로 이거를 풀려고 했을 때 아예 이렇게 꽂히지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접근 불가입니다. 근데 비슷하게 생긴 이 드라이버 촉인데 꽂으면, 자, 이렇게 꽂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드라이버 비트가 0번부터 3번까지 있습니다. 0번부터 3번까지. 자, 0에서 3번으로 가면은 이 앞에 드라이버 촉이 다 비슷하게 생겨 보일지라도, 자, 0번에서 3번으로 갈수록 앞이 뭉뚱해져요. 간격이 넓어지고 큼직큼직만해지고 이렇게 뭉뚱해집니다. 근데 다시 반대로 3번에서 0번으로 갈수록 앞이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해서 굉장히 미세한 볼트까지, 미세한 피스까지 풀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가정에서 충전 드릴도 하나 장만해놨고, 그리고 충전 드릴 살 때 공구상에서 비트도 받았어요. 그래서 장착을 해서 이렇게 풀려고 했을 때 아예 장착도 되지 않는다면, 이제 내가 가진 이 비트 번호보다 낮은 번호의 비트를 구매를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갖고 나왔는데, 자, 만약에 일반 이런 드라이버 비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돼 보니까 약간 헐거워요.
반대로 이번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렇게 유격이 있어. 헐거워. 이런 경우에는 번호를 올려줘야 돼요. 자, 제가 금방 보여드리는 이 비트가 2번입니다. 2번. 앞에 뭉뚱한 정도가 2번인데 이게 헐겁다면 3번으로 올려주면은 보시면 꽉 찬 느낌이거든요. 안에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만약에 0번이나 1번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비트에 풀어야 되는 피스에다가 그 이상 2번이나 3번으로 풀게 되면은 이 피스 머리가 망가지게 돼요. 자, 반대로 이 3번으로 풀어야지 적당한 이 피스에 2번이나 1번을 꽂고 돌리게 되면은 또 맨 마찬가지로 이 피스 머리가 빨리 무뎌지고 이 안에 십자가 나 있는 이 홈조차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작업에 어떤 번호의 비트가 적합한지를 아시게 된다면 이렇게 비트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피스 머리가 뭉개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간단하지만 드라이버 비트에 번호가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0번이나 1번을 드라이버 비트에 꽂아서 작업을 하실 때는 무조건 속도를 최소한으로 낮추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굉장히 정밀하고 날카로운 이 비트를 아무리 잘 맞다고 해서 세게 돌려버리면 금방 마모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피스 머리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번이나 1번으로 작업하실 때는 이제 가지고 계신 충전 드릴의 속도를 최대한 낮추시고 토크 값도 그만큼 낮춰주시는 게 올바르거든요. 자, 일단 드라이버 비트 같은 경우는 드릴로 작업 시 이렇게 피스 모드로 맞추는 건 통일하고요. 그리고 0번이나 1번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저속으로 RPM을 낮추고 그리고 토크 값도 최대한 낮춰줘야 돼요. 돌아가는 힘이 약해야지만 이빨이 망가지는 그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최고 낮은 단수나 그 바로 위에 단수 정도 이 정도로 놓고 쓰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2번이나 3번으로 넘어갈수록 속도랑 이제 토크 값이랑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작업하실 때는 무조건 이 피스의 비트를 지그시 누르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혹시나 이렇게 가볍게 갖다 댔는 상태에서 그냥 돌려버리시면 헛돌면서 피스 머리가 망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비트를 꽂아서 작업하시더라도 이렇게 되시고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굵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걸 풀고 쪼으실 때도 이렇게 되셨으면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이 지금 풀려고 하는 피스 머리 쪽으로 지그시 밀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잠글 때도 마찬가지로 밀면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피스 머리와 이 드라이버 총 머리를 보호해줄 수가 있어요. 뭉개지는 걸 방지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드라이버 비트의 번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드라이버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머리가 뭉뚱해지고 굵어지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날카롭고 섬세해진다라는 이 부분을 아시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각각 번호마다 어떻게 쓰시면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짧지만 공구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 되실 법한 정보들을 자주자주 업로드할 수 있는 이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